식사를 하고 가시면은 자녀들이 외부에서 오잖아. 오면은 전부 자녀들도 데리고 우리 집에 다 인사시키러 와. 엄마 뭐 먹으러 가 하면은 대웅 안우촌에 맞아 가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는 엄마들은 그냥 마천 식육점이 거기에 가 마천 식육점에 식당이 있다.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의 다 함양에서 어르신들 오시면 전부 모시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거의 오셔가지고 다 하고 가다시피 하죠. 어째서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지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예쁘게 또 봐주시는가. 어르신들이 거의 오시면 어르신들이 마천식당으로 가자. 그냥 어머니는 마천식육식당 이렇게 그렇게 네, 다 인식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대웅은 그냥 뭐 그냥 빼고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이다 보니까 저 소 키우는 줄도 알고 자 저희 소만 잡아갖고 한다는 거를 거의 다 아셔. 다른 고기를 안 쓰고 저희 집 고기만 가지고 자, 이 판매를 한다는 거를 아시니까 식육점도 손님이 고기, 여기서 고기 구워 드시고 하면서 거의 다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거의 많아. 명절 때도. 명절 때도 저희들이 좀 싸게 해가지고 좀 이제 파는 편이고. 가격이 그래 좋나요? 아무래도 가격이. 다른 데는 이렇게 떼와서 그렇고. 그렇지. 고기 같은 경우에, 등심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바다 파니까 좀 비싸고, 저희 집은 조금 싸다고 이야기를 거의 다 하죠. 맛도 있고, 고기도 싸고, 맛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그 중에, 내 옆에 주위에 잔들이 잘 나오니까 손님들이 또 좋아라 하시고, 특히 예부에서 오시면은, 소개받고 누가 가라 해서 왔는데 이러면 먹고 가면서 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가셔가지고 또 소개시키신 분한테 인사를 깍듯이 하신대. 너무 잘 먹고 왔다고 너무 좋은 데를 소개시켜줬다고 그런 칭찬을 좀 많이 받는 편이지. 외국에서 오시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객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아니고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조금 잘못하면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절대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전부 인식화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한 지금 10년 넘게 다 계시는 분들이라. 아 직원분들이요? 예. 예. 아, 전부 10년 넘게. 장기 근속자들이. 예. 그래요 지금. 하나는 그 김치를 달라든지 막 소스 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 고기 사가면서도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래가 또 좀 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가 인기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파김치, 겉절이, 겉절이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겉절이에 지금 손님들이 푹 빠져가 있어 지금. 손님이 좀 많고 식육점에 손님이 많으면은 또 월요일 하면 더 잡고.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한 번은 꼭 소를 잡죠. 잡아가지고 이제 생고기 같은 거 손님들이 생고기가 생고기를 다른 데 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생고기 먹으러 많이 와요. 그러면 고기가 어떤 날은 막 이틀 3일 팔아야 될 게 하루 만에 다 팔린 날이 또 있어. 생고기 드시고 생고기 이제 오늘 소 잡는 날 맞제 이러면 고만 생고기 먹으러 많이 오고 그때는 또 간천엽 이런 거 막 서비스 따라 나가는 게 많고 또 내가 또 오면은 또 아실 분들한테 또 고기 드시면은 초밥 같은 거 그런 것도 서비스를 내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참 목요일 토요일 막 목금토 이런 날은 손님들이 엄청 좋아라 하셔. 오면은 당연히 이제 초밥 같은 거 나오겠지. 그거 먹으러 왔는데 육회 먹으러 왔는데 이러시거든. 그렇게. 그렇게는 뭐, 저 이게, 이제 부산, 서울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나 70이 돼도 나 이거 처음 먹어본다, 이런. 초밥, 육회 초밥 같은 그런 거 해드리면은, 그래, 너무 좋아라 하셔, 오시면. 반찬을 내기 때문에 손님들이 거의 많이 좋아라 하시는 거지. 고기. 더 많이 먹게 돼. 고기하고 어울리는 반찬을 내줘야만 고기하고 같이 먹어도 고기가 소화를 잘 시키고, 자, 이렇게 하니까. 고기하고 어울리는 반찬은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드실 수 있는가 봐요. 네. 그렇지. 고기 오시면은 정말 좋아하시고 잘 드시고.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 다른 데 고기 먹으면 뭐 소화가 안 되니 질기니 뭐 그래 속 더부룩하니 해서 고깃집에는 안 갈라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아니라는 마침 쉬우실 때 간다고 하는 야채랑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야채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이제 야채를 해도 딱 그날 오는 거 주문을 딱딱 해갖고 제가 써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나를 알고 있는 거는 절대 나한테 안 팔아. 있는 거는 당일 날 당일 딱 주문해갖고 딱딱 갖다 주고. 로 막 사실 다 많이 아시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이제 내가 번 것만큼 제가 또 많이 베풀고 싶은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벌면은 내만 욕심이 내가 그만큼 벌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혼자 제가 이 장사를 하면서 이리저리를 도와주고 와가지고 잘 먹고 간다. 고맙다. 잘 먹고 가서 고맙다.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또 살아오면서 좀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는 지금도 내가 참 이리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아서 나를 이만큼 도와줬는데 내가 또 베풀어야 또 나를 이리 안 도와주겠나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아 그래도 욕심 부리고 하고 싶지는 않아. 원래 이렇게 그 베푼만큼 다시 돌아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오는 걸 아시나 봐.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나 이 장사 손나면 내가 다니면서 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 도와준 것만큼 내가 베풀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그게 제일 하고 싶은 게 꿈이라 이 장사 손 놓으면은. 아 그래요? 오늘은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무료 이렇게 식사 그런 것도 꾸준히 하셨던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시고 계시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제 요양원 같은데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하지. 지금 이제 보내드리시는 거예요? 전번에 이제 200kg를 해가지고 또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좀 지금 또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경기 인만큼 막 좀 거하니까 지금 조금 거하고 있어.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어떻게 끝났어요?